지금 여러분은 알래스카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알래스카 바다 하시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청정지역이다. 예, 맞습니다. 청정지역이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런데 알래스카 바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파도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백사장이 없어요. 다 자갈밭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여기서 30분씩 걷고 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사는 곳이 바로 여기서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서 30분씩 걷고 뛰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사는 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사는데 이 건물 앞에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이 바로 이건데 한 30m 밖에 안 되죠? 집하고, 내 산 오다고, 뭐, 전차서도 그렇고, 시청도 뭐, 한 200m, 뭐, 그 안에 다 범인에 있어요. 생활하기는 아주 편하고 좋아요. 자, 짜잔! 제가 하는 거, 약간, 늦추하죠? 그래서 사람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침마다 이제, 테이블에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쑥갓도 심어서, 아니, 쑥갓이었다. 깻잎. 바로 삼겹살 구워 먹어서 깻잎 따서 먹고, 요거는 이제 오이나무거든요. 오이 이렇게 키우는데, 아직은 안 열렸어요. 지금 이제 5월달인데, 1년 내내 이렇게 펴서 먹습니다. 하하!